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구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무를 나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겨울나무가 이런 나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잎이 풍성할 때도 나무가 참 아름답지만 그 가지 그대로를 냈을 때 그 모습 또한 참 아름다운데요. 한편으로는 나무의 생명력이 그 겨울나무에서도 느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너무 화려한 그런 옷이나 거칠에는 벗어 던지고 내 색을 제대로 표현할 때,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아름답고 또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도 행복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해주실 분 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일단 저랑 제일 가까운 우리 센터장님부터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상담 전문가로 지금 보나심리상담센터라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리상담하고 그다음에 상담자 훈련,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좋은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소장님. 네, 저는 정신건강학과 의사이면서요. 문요한 마음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문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요한 소장님. 그리고 교수님. 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상담 겸임 교수를 하면서요. 한국 분노관리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또 두 번 참여하셨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항상 얘기 같이 나눠주시는 네. 우리 형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성과하고 있는 이형진 가브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행복 나눔 토크라는 그 주제로 꾸준히 얘기를 나눴고 오늘 행복으로 가는 길의 어떤 마무리 여정으로 이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눈 얘기 중에 오늘 우선 이 주제로 이야기를 열까 합니다. 청년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오늘 시작하면서 겨울나무를 얘기했습니다만 뭔가 여름에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를 저는 떠오르게 하는데요. 일단 우리 소장님, 청년이라고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고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삶이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인생의 시기를 나누는 게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노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해야 될지 맞습니다.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청년도 사람들마다 다들 생각하는 어떤 나이폭들이 좀 달라서 어떤 경우는 19세부터 45세까지 이렇게 청년 범주로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청년 정책이나 이런 제도를 보면 45세까지 청년을 포함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예전에는 사실은 뭐 평균 수명이 한 45세 이 정도 될 때는 사실 아이, 어른 이렇게 딱딱 두시기로만 구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너무 이제 길어져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은 좀 이중적인 어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른이 이제 됐다는 어떤 이러한 초기 성인으로서 어떤 의미도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좀 청소년 시기인 그래서 후기 청소년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상담실에서 만나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좀 삶에 대해서 내가 좀 이제 책임지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또 이런 마음이 좀 아직은 발달하지 못하 있는 그런 이제 청년, 후기 청소년 이런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내가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이 나이로는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후기 청소년이라는 단어로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고 헬리콥터맘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캥거루족도 있고. 캥거루족도 있고요. 그 부모님 안에서 나는 아직 더 자라야 돼.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청년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학교에 보면 고등학교 4학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네. 4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청년하고 이제 나이 드신 노인하고 사진을 가끔씩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청년들은 하늘을 향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선 처리가. 근데 노인들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왜 하늘을 향해서 볼까? 꿈과 바람과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는 데 있는 거죠. 근데 땅을 향해서 보는 건 옛날 회고를 하면서 뭐 꿈이나 열정, 희망 같은 것들은 좀 추억이 오히려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때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곤 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구분이 되게 힘든 것은 옛날에는 젊은 젊은이가 있었고 늙은 늙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 청년이에요. 물어보면 70대도 나 아직 청년이야 왜 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늙은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노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인 나이를 가지고 몇 살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가슴이 얼마나 뛰느냐, 얼마나 위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80이라도 청년인 사람이 있고 20이라도 노인인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네. 네. 지금 이 청년의 정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청년을 키우는 우리 이형진 가브리엘님은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청년은 뭐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캥거루족.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면 청년이다. 그리고 내가 혼자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자립해서 나의 가정을 꾸미면서 살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되 예. 늙어가는 데에 종착역을 둔 어른이다. 곧 늙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경우를 보면 저도 이제 55 됐거든요. 예. 50 전까지는 저 청년인 줄 알았어요. 네.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이 뭐 언제나 밤 뭐 늦게라도 소주 한 병만 있으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뭐 갱년기도 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우울해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50부터는 늙어가는 것을 나이 들어가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되면 청년.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나의 가정을 잘 끌고 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그렇게 좀 해봅니다. 또 다른 시각입니다. 아까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 후기 청소년 같은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립심이 아주 강한 청년들이 있는다는 그런 종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요즘 그 청년들을 아우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MZ입니다. 밀레니얼과 Z세대의 합성어고 제가 그 밀레니얼 세대의 제일 위에 그러십니다. 그렇게라도 말을 하면서 거기를 붙잡고 싶은 그런 세대라서 저도 사실 소통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MZ세대와 소통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우리 박윤자 센터장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MZ세대들은 저희하고는 이 나이 차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의식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부모님들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돈돈돈하고 그리고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워라벨이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을 찾아가고 생각을 해보니까 MZ세대의 부모님들이 IMF를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그 몰락? 몰락을 경험하고 그리고 직업을 잃고 실직이 된 거죠. 경제적 혼란을 잃고요. 그런 부모들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고 기대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적인 안정된 직장,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그리고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1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교육이, 학원 교육이 그때부터 이렇게, 그리고 등급이, 그리고 수행평가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나. 더 과열됐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과열이 됐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지만 아이들은 반발심이 일겠죠.
반발심 잃고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고 부모님 말대로 또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기준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그러한 가치관도 이미 내사가 되어 있고요.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된다. 최고의 성공을 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인 철학사조가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즈 이러한 것들의 영향으로 개인주의가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자기만의 그러한 삶의 형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인터넷상을 찾아서 자기 삶의 형태를 중심을 잡아가려고 하다가 혼란이 오니까 그때 상담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안이 너무 가중이 되고 제가 중심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라는 그 요구를 청년이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네. 그 센터를 찾기까지의 이 MZ세대들의 어떤 마음의 흐름과 그리고 그 역사를 짚어주셨는데 가장 많이 공감을 또 해주시는 분이 우리 문효환 소장님이십니다. 뭐 이어서 한마디 더 걱정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번아웃이라는 우리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번아웃 팬데믹이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이제 번아웃을 양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번아웃에 안 빠진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이고 번아웃에 빠진 사람이 너무 보편적일 만큼 너무 이제 많은 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아웃에 호소하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아웃을 이렇게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보면 어느 연령대가 가장 번아웃에 많이 빠질까요? 부모 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뭐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오래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번아웃에 더 많이 빠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20대가 가장 높은 번아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돼요. 아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20대들이 번아웃에 온다는 걸 보고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뭘 고생을 했다고? 배가 불러서 너무 편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힘든 일도 힘들다라고 한다라고 나약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판단하기 좀 쉬운데 우리는 좀 더 MZ 세대들이 왜 이렇게 번아웃을 많이 호소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번아웃이라는 게 내 비상 에너지까지도 다 이렇게 소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너무 이제 자기 채찍질을 심하게 이제 때리는 거죠. 근데 MZ 세대들은 기성 세대들은 조금 그렇게 보지 않지만 사실은 너무 때이르게 어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이렇게 사실은 너무 이제 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에 많이 빠지기 쉽고요. 게다가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뭔가 노력을 많이 하더라도 보상이 좀 주어지면. 사실 번아웃에 좀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너무 작다는 거죠. 너무 작을 뿐더러 너무 이제 소수한테만 이렇게 편중돼 있기 때문에 노력에 대한 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절망을 야기하고요. 뭔가 이렇게 고생을 해도 나중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좀 더 버티는데 그 희망마저도 굉장히 박탈당하고 그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 느낌들이 이 MZ세대들 계속 이렇게 번아웃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달려오다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내 인생 한 번 산다면서 욜로 족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일확천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코인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저는 대학원생들이 20대들이 많아서 물어보면 공통을 하는 얘기가 도망갈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대학 취직을 안 하면 대학원에 가서 좀 유예해서 다시 가야 할 수 있고 그런데 대학원에 오면 다들 묻는다는 거죠.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나이 그렇게 되면 취직 못해 이런 얘기가 오니까 겁이 더럭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으로도 도망가서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막한데 그렇다고 집단으로 가는 거는 다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혼란과 혼돈이 계속되니까 뭐 혼란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아노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노미를 겪으면서 답이 없다. 그러나 저건 답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지쳐나가는 게 있고 또 굉장히 과도한 정보량 같은 데서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예전에 시험 칠 때 행정고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교시에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 시간 만에 풀 수 없는 문제량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죠. 모든 답이 두 개씩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행정고시를 계속 칠 건 아니다 해서 1교시 마치고 바로 나왔는데 그때 40문제였는데 예를 들어서 400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한 시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정신없이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 세대는 한 시간에 적어도 한 20문제를 풀었다면 그래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보고 대안도 찾아보고 이러는데 요즘은 400문제를 한 시간에 풀어야 되거든요. 엄청난 정보량이라든지 세상 빠른 변화 이것 때문에 그걸 적응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MZ세대 보면서 뭐 생각이 얕다느니 너무 자극적이라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MZ세대가 됐다면 똑같은 양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네. 말씀하시니까 네. 저희 어렸을 때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저희가 X세대잖아요. 저희 X세대, 밑에 후배들이 네. X세대잖아요. 지금 아마 젊은이들이 X세대가 뭐야 이런 친구들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때도 X세대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요. 압구정의 오렌지족부터 해가지고 그게 문제였는데 그 문제였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제 또래란 말이죠. 저희 비슷한 50대가 이제 막 온 사람들이야. 그럼 과연 문제였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좀 보면 그닥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출구 문제 하셨는데 저희 항상 뉴스에 뭐라고 나오냐면 청소년들 갈 도망갈 피할 비상구가 없다. 아, 그렇죠. 항상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비상구라는 그 단어를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MZ세대의 이 젊은 애들도 특히 저희 아이들, 저희 자식 같은 경우에도 이 친구들에게 과연 그런 비상구, 그런 출구가 또 잠시 피할 수 있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러면 그곳이 결국은 가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 내 자식이 이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걱정이란 말이에요. 얘가 마음이 아프고 뭐 막 괴롭고 이런 거보다 솔직한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제일 꼴찌가 될까 봐. 네. 그게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걱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잔소리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아픈 이제 소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교수님이 보시면 처럼 부모님의 문제야라고 하시겠지만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제일 먼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자녀에게 소금을 끼얹는 단어들을 이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제가 있구나. 나도 X세대였는데 네. MZ세대 애들한테 너무 얇다고 하거나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내 스스로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잠시 하면서 반성을 해봤습니다. 네. 불안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불안하고 비춰질까 봐. 네. 저는 지금 현재 청년들이 잃어버린 건 뭐냐면 방향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적을 받으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무슨 공부하고 싶은데를 물어보거든요. 무슨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이걸 물어보면 애들이 아무도 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이걸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방향을 잃고 무조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지친 거거든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색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너만의 색깔로 할 수 있어.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러이러한 능력들, 니네 부모 세대하고는 다른 이러한 능력들, 너의 성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시대적인 이러한 것을 보면 너는 너만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너가 개척할 수가 있어. 그리고 너는 오히려 더 성공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요즘 청년들이 다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다 그리고 주변 시선을 안 보기 때문에 전에처럼 이런 사회적인 시선을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하고 자기 능력,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게 그러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구 없다라는 말 자체나
M4 세대라는 말이나 뭐 흑수저 막 이런 말들이 청년들한테 오히려 세뇌시키는 듯한. 그러니까 예전에 언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이 맨날 청소년이 맞아요. 빠져나갈 비상구가 없다. 언론 자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부모들은 연세가 있는 부모들은 그런 언론을 통해서 점점 아까 이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지거든요. 부모도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청소년만 불안한 게 아니라 부모도 불안해지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뭐 솔직한 부모님의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비상구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언론인으로 일하는 저의 책임감을 제가 더 가지게 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청년과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을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나만의 그 작은 숲을 만든 다음에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은 입학식도 못했고 졸업식도 겨우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이제 청년으로 첫 걸음을 내딛겠죠. 그리고 이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친구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자꾸 비대면으로 고립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우리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제가 그 최근에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선생님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네. 가가지고 한 30년 그 학생들을 가르친 교감선생님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무엇이 다르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1인화 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3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떼거리로 뭔가를 해결하고 선생님한테도 그랬는데 이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두 명 있어도 서로 폰을 보면서 각자 1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친구하고 상의하는 일이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감선생님 말씀도 성인도 시속을 따르라 그랬는데 저도 이걸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 친구끼리 얘기 좀 해봐라. 뭐 이런 제의를 잊으면 겁이 나고 또 그걸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이영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불안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건데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전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은 같이 어울려야 되지 않느냐. 그게 사회생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대도 달라졌고 조건도 달라졌고 말하자면 아까 IMF의 역사적인 맥락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1인화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꼭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게 1인화로서 문제를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담실을 찾는다는 이유도 친구랑 같이 가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상담소 가서 이거 정리정돈을 하고 싶다. 그야말로 그룹 문화에서 개인 문화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추세라면 옛날 그룹 문화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일상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맥락을 보면서 이 속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세대 간 갈등에 있어서 그리고 본인은 괜찮다는데 자꾸 친구 없이 외롭지 않니 이런데 외롭지 않다는데 지금 오히려 친구가 있으면 더 외롭다는데 그래서 그걸 자꾸 부모의 전제를 가지고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어쩌면 X세대의 전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건강함이라는 건 결국 양면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죠. 우리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성향도 그렇고요. 또 MZ세대라는 어떤 이 친구들을 보는 데 있던 시각도 이 친구들 어떤 좋은 면이 있고 또 이 친구들 어떤 부정적인 면이 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함께 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개인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당연히 뭐 우리 세대에 비하면 개인적이긴 하지만 개인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대들이 사회적 존재가 아닌 건 아닌 거죠. 다만 어울림의 방식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제 연고가 중요한 거죠. 어디 학교를 나오고 어디 직장을 가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대학을 가면 막 동창회가 열리고 뭐 향후회가 열리고 이런 게 이제 많았었다는 거죠. 뭐 취미 동호회도 물론 있었지만 동호회 끝나고 나서 계속 뒷풀이하고 뭐 회비 걷고 뭐 회장 선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느라고 나중에 친목 모임도 바뀌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MZ 세대들은 어떤 그런 개인화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맹목적인 연고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하고 뭔가 어떤 관심사,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과 좀 어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집단을 이루고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방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좀 건강한 방식이죠.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제가 돈 만 원을 빌려가면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요. 언제 갚을 거냐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일 갚는다 그러면 내일 몇 시까지 갚을 거냐고 묻는 거죠. 안 갚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자 더 내라고. 네, 이자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날짜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런 아들이 아빠 운동화 저거 갖고 싶어? 그래서 이쁘네 그랬더니 생일 선물로 몇십만 원짜리 운동화를 그 돈을 모아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양면을 다 봐야 된다는 게 개인주의 그러면 우리는 뭔가 나쁜 것 그렇지 않거든요. 얘가 합리적인데 굉장히 합리적인데 합리성 안에서 정을 표현하는 거는 아낌없이 또 표현을 하니까 아 옛날에 우리는 아버지가 돈 주면 빌려가면 가져가세요 이러고 나중에 아버지 운동화는 안 사주는데 얘는 돈은 철저히 따지면서 운동화는 몇십만 원짜리를 턱 사주는 그런 걸 볼 때 야 이게 세대가 달라졌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서로 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옛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의 방식으로 정을 표현한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대학원생들이 이런 걸 저한테 물어요. 그 반수를 해서 친구를 데려와서 잤대요. 같이 잠을 자고 너무 이뻐서 고생했다고 1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그 다음날 친구가 돈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 친구 왜 돈을 놓고 갔냐? 이랬더니 나도 놓고 와. 왜? 그랬더니 내가 돈 받을 이유가 없잖아. 왜 부담스럽게 나한테 돈을 줘? 그럼 걔가 우리 집에 오면 우리도 돈 줘야 되잖아. 난 돈 두고 오는데 먹는 거나 자는 거는 해도 내가 받을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아 옛날의 정과 지금의 정이 달라져서 그렇죠. 예전에 그게 정이었죠. 정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서운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아들은 전혀 서운한 거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뭔가 기여를 한 것도 아닌데 10만 원을 돈을 받는 게 이게 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두고 오는 게. 그랬더니 대학원생들 여기저기서 저희 아들도 그래요. 저희 딸도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나쁘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아이들의 그죠?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고 네네. 그 다른 것을 알 수 있게 자꾸 물어보고 대화를 해야겠다. 맞습니다. 관찰해야겠다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다. 왜 그래? 이러면 갈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별로 예. 안 해보신 티가 납니다. 제가 잘 알아요. 한번 시원하게. 똑바로 살아. 네가 뭘 하냐. 저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희의 예.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물어주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 의도를 물어주고 대부분 상담에 오는 그 저희 상담실에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청년들은 개인주의라고 해서 혼자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지 않거든요. 대인관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리고 어떤 무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무리 들어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선생님이 먼저 경험했으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라고. 근데 그럴 때도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나서서 조언하면 안 돼요. 그 친구가 물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친구가 묻고자 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혹시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어.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좀 좋지 않을까? 이 정도? 그러니까 경험을 삶을 같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지 조언해주고 끌어주기를 원하지는 않는데요. 개인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사회관계나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혼밥 혼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20대 이해해요 라고 했잖아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경쟁으로 내몰렸다는 거죠.
중고등학생들 잠을 12시에 자면 일찍 자는 거거든요. 1시, 2시. 그렇게 6년, 7년, 8년을 그렇게 공부만 하고 다 공부, 대학으로 미뤘거든요. 근데 대학에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래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미 그러한 경쟁 속에서 지쳤고요. 또 하나 지친 게 뭐냐면요. 그렇게 경쟁을 시키고 무한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그 문화가 따돌림 문화예요. 폭력 문화예요.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지쳤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대학에 와서는 혼밥 혼술을 자기 에너지를 돌보기 위해서 너무 지쳤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얘네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휴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학하는데 저희 때는 휴학이 어떤 그런 충전을 시키기 위한 휴학이었잖아요. 어학을 공부하고 밀린 못한 공 근데 이 친구들은 단 하나예요. 휴학해서 쉬고 싶어요. 저 잠 좀 실컷 자고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에서 실컷 자고 뒹굴고 싶고요. 그리고 여행하고 싶고요. 쉬고 싶다라는 표현이 가장 많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MZ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 안에서 관계 안에서의 번아웃도 분명히 있겠다 싶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해법들 뭐 이런 좀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관계 번아웃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제 계속 이제 애를 쓰면 관계에서도 이제 감정적인 소진이 되고 당연히 이제 번아웃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관계의 기울기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관계의 기울기가 계속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기울어 가면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기울기가 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울기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랄지 보상심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이제 피해의식이나 보상심리가 계속 이제 올라오면 이건 이미 기울기가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걸 조금 더 이제 기울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서 그걸 이렇게 조율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좀 더 상대방한테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대화도 그렇고, 우리가 같은 세대 내 어떤 대화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의도, 욕구,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과 일치시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표현은 자꾸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예를 들면 뭐 자녀들한테 대화할 때도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을 내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건 또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데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자꾸 비난을 하거나 자꾸 이렇게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런 대화를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바라는 내 의도,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좀 더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대화를 그런 의도와 욕구를 중심으로 풀어나간다면 좀 더 세대 간의 어떤 대화 그리고 세대 내의 대화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문자는 어떻습니까?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 괜찮을까요? 문자는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의 또 특징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자가 잘못하면 읽는 사람의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보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안 보냈는데. 실제 그런 예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예, 어떤 예셨나요? 아니 또 그거 뭐 얘기 들어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감정을 굉장히 평화롭게 해서 아들아 뭐 방 청소도 좀 잘하고 뭐 술 좀 좀 덜 먹고 다니고 뭐 이렇게 뭐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답장이 올 때 길게 쓰면 이게 오해가 없어요, 선생님. 예. 아 아빠 알았어. 아, 내가 아빠가 말하는 거 예전에도 말했는데 그거 지금 오늘도 못했네. 다음엔 잘할게요. 이러면 괜찮아. 알았어. 딱 세 글자 오면 계속 이것만 보게 되는 거야. 알았어. 선생님이 진짜 길게 받으셨네요. 저는 항상 이응 이응이 와요. 그러니까 이응 한 개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네, 이응 하나나 이응 이응이. 그러니까 보내는 아빠의 입장에서는 문자가 편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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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좀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전달은 되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알았어. 이응 이응 이렇게 오면 이게 답답하거든요. 조금 짧게 쓰시면 더 좋겠네요. 그죠? 아이들 아빠가 먼저 짧게 써봐라. 조금 짧게. 예. 제가 유튜브 방송 아빠 나오는데 한번 볼래 그랬더니 3분 넘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3분은 넘는데 그럼 안 봐. 아빠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3분은 봐준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 제가 유튜브 찍는 거를 2분짜리를 찍고 있습니다. 아들이 좀 보라고. 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는 나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어. 시간은 딱 맞췄는데 주제는 또 못 맞추지 못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가가는 게 얘가 관심 있는 걸로 다가가고 애가 참을 수 있는 한도의 시간으로 맞추고 이게 부모 공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의도를 읽어주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저희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는데 한 명이 자기만의 상담 이론을 전부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만든 이론이 척척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척하지 않으면 대화할 때 척하지 않으면 그 뒤 일이 척척 이루어진다고 척척 상담 이론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더라고요. 싫은데도 좋은 척하고 맞아요. 좋은데도 싫은 척하니까 도대체 속이 뭔지 헷갈리고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다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생각할 만큼 지금 내가 한가한 게 아니다. 굉장히 많은 자극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를 해나가야 되니까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딱 이야기해 주면 정말 우리 학생만대로 척척 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척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아들한테 지금 접근하듯이 이 짧은 호흡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이 짧은 호흡에 나도 좀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문자를 조금 짧게 주셨으면 그런 거죠. 우리 이제 MZ 세대들은 저는 이제 뭐 공정성 뭐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납득이 되는 게 참 중요한 세대인 것 같아요. 자신한테 납득을 시켜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때는 시키면 그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부모님 시키면 군대 문화가 그랬고 그쵸. 예, 시키면 하고 소위 말해서 까라면 까야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안 달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지금 세대는 그만큼 이제 개인화돼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시키면 하게끔 아빠라고 해서 시킨다고 내가 뭐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좀 더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더 더 설명하고 그건 이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제 직장 상사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이렇게 부하 직원만 화병에 걸려서 상담에 오기도 했는데 예전에 당하기만 하고 할 말도 못 하고 예전에 이제 화병이라는 게 뭐 사실은 며느리가 생겼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이제 화병이 생기거나 혹은 직장 상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꼰대 소리 들을까봐 이제 그런 얘기도 못 하는 거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충고를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지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다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시키면 하라는 어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더 그 세대들이 맞게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아는 팀장님이 귤을 줬대요. 신입사원한테. 네. 겨울이니까 귤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손살을 치면서 저 귤 안 먹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니 주면 먹는 거지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받더래요. 받는데 이 팀장님 속이 썩어 들어간 게 귤이 썩었더래요. 이렇게 받아놓고 안 먹는 거지. 예, 당신이 강요하니까 내가 받긴 하는데 나 이거 싫어하니까 안 먹는다 하고 귤이 그냥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더라고. 하얀 곰팡이가 피면서 그래서 뭐 회식 갈래 이러면 저는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장님이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거죠. 고민을 하면서 이거 사과를 줘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귤을 네가 먹어야 되는지 설명이 없잖아요. 내가 왜 싫어하는 걸 먹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더 좋은 건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았으면 더 그거죠. 네. 물어보고 뭘 먹고 싶은 게 있어? 회식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설명하고 물어보고 그게 더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맞춰야 되고 또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이 청년들 또 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센터장님은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상담을 가는 게 맞나? 그리고 상담을 갈 때 드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자기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담 문화에 대해서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불안이 생겨도 아니면 대인관계 이상이 생겨도 어떤 공부를 할 때 집중이 안 되어도 아니면은 자기가 어떤 가정폭력이 있거나 외상이 있을 때도 상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자기에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정확히 아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쵸? 비용 측면에서 또 현실적인 문제죠. 근데 제가 아까 전주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주 교구에는 그 상담을 하시는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제가 박사 과정에 딱 들어가니까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상담 문턱을 좀 낮추어 주는데 같이 할 수 있겠냐. 상담 문턱을 좀 낮추고 특히 청년들은 방향만 조금만 틀어주고 방향만 조금만 잡아주고 그 생각 정리만 해주면 그 생각을 정리하는데 같이만 해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을 도와주는 거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조금 많이 낮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청년들은 자기가 상담이 정말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부모님들께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부담을 안 주고 싶어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용돈 내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용돈 한 개 지켜주면서 같이 하기도 하고요. 신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은 그 보호가 종료된 자립 청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청년들한테는 특히 같이 할 때 이 현실적인 문제가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작은 소도시니까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 청년과 그리고 세대 소통을 중심으로 한 얘기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계속 우리가 행복 나눔 토크라는 주제로 이어갔고 청년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얘기들로 우리가 만들고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마무리하는 얘기로 하나씩 더 추천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소장님부터. 예. 저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불안 사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 불안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우리 MZ세대가 이렇게 번아웃 되는 이유도 결국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불안 때문에 이런 번아웃도 더 조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사람들이 그 불안에 대처하는 어떤 방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과잉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지도 잘 모른 채 그냥 이것저것 뭐 스펙을 쌓고 뭔가 자꾸 하는 거죠. 뭐 어른이나 젊은 세대나 그런 세대를 떠나서 그래서 어른들도 이제 늘 쓸고 닦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불확실하고 힘든 어떤 그런 시대를 좀 살아가지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좀 더 바라보고 내가 지금 바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방향들을 좀 모색하고 찾아가면서 나한테 좀 필요한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쉴 때는 또 쉬고 좀 이런 식의 어떤 조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러려면 좀 삶을 노력 대비 좀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려고 하는 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좀 길어졌으니까 예전에 기성세대들은 조금 노력하면 그 보상이 좀 빨리 좀 주어졌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억울할지 몰라도 노력을 하면 그 보상이 조금 더 늦게 온다는 걸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좀 더 자기 자신의 방향들을 잘 찾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당군 이래 가장 솔직한 세대를 우리가 맡고 있다. 그리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세대를 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부모다운 제대로 참다운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맡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뭐 X세대를 비롯해서 지금 MZ세대까지 다음엔 또 뭐 ZY세대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세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다름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그러니 너희를 이렇게 이렇게 특정 짓고 우리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다. 사실 다른 것은 긴장을 불러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세대가 구분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저는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센터장님 처음 말씀해 주셨던 IMF처럼 그런 사회 상황 경제적인 맥락에서 거기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각자 우리 세대만의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고 이 아이들도 지금 그럴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MZ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같음에 좀 더 키포인트를 둬가지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훨씬 함께 어울려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건강한 길이다. 그래서 다름에서 같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삶의 결과를 좌절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인생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과정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 그 훈련을 받는 학생들이 이제 상담 자기 자신의 상담 과정을 가지고 와서 슈퍼비전이라는 걸 받는데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저는 언제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너의 나이에 선생님의 이러한 경험 이것을 지금 몇십 년의 경험을 네가 듣고 있는데 배우고 있는데 그럼 너가 선생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떤 상담자가 되어 있을 것 같니? 라고 저는 물어요. 지금은 설사 지금은 초기니까 사회 진입한 초기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부족한 건 너무 당연하고 아직 그래서 불안한 것도 너무 당연하고 두렵지만 그래도 네가 멈추지 않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그런 너가 내 나이가 되었을 때는 어떤 상담자가 되어 있을지 선생님은 너가 너무 기대되고 너도 설레지 않니? 라고 하면은 애들이 정말 그렇네요 라고 그 부끄러움, 부족했다는 부끄러움이나 자책이나 두려움, 나는 언제나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제대로는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서 자신만의 속도를 좀 인식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부모님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은 7, 80을 바라보고 생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청년들은 120살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AI 없었어요. 부모님 세대는요. 근데 AI도 생겨가지고 없어질 직업이 생기고 새로운 직업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은 최소한 직업을 3개 내지 4개를 저는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개 내지 4개를 너는 직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로 진입하는 것은 가장 쉬운 걸로 진입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거 네가 꼭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로 첫 번째 직업 삼고 두 번째를 준비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님 세대하고 너무 다른데 이 자녀들을 믿어주고 같이 대화만 나눠주고 그렇다면 이 자녀들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 자녀들의 불안,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한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회의 1인분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거든요. 부모님들은 이해할 수, 이해 못 하실지 모르지만 저런 애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제가 우리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저는 혼자니까 아니면 둘이니까 뭐 같이 이렇게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 불안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좀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믿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 찾아갈 것이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잘 정리를 하면 우리가 불안한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을 조금 더 믿어주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같음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여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상처와 치유라는 주제로 저희가 토크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